꼴통하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매니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빈이 몇 번? 2번이다. How many caps do you have? 그래서 이 문제 문법 제목은 뭐? 순법 제목은 뭐? 그렇죠. 수량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Caps 안만 길어봤자 day, cars day, people day, shops day.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뭐의 무슨 형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들이죠. People의 단수형은 뭐였더라? Person이었죠. 불규칙 복수형으로서 가르쳐드렸죠. 원래는 뭐 그렇지 않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Mr. Smith didn't have much time이죠. 이 자리에는 much가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time에 대해서 내가 주의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time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시간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는데 지금 이 문장 속에 Mr. Smith doesn't have much time 할 때의 time은 무슨 뜻이다? 시간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란 뜻일 때 오, 그럼 시간은 셀 수 없다. 근데 시간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죠. 한글 글자로는 똑같이 시간이죠. 그게 누구야? Hour는 many hour야? Much hour야? Many hours 해야 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얘는 셀 수 있는 시간이란 뜻이라 했어. 뭐가 모여있는 시간? 60분이 모여있는 시간은 셀 수 있는 단위 명사라 했고요. 타임이 얘기하는 시간은 뭐도 없고 뭣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이 타임이라는 의미의 시간은. 됐습니까? 여기에 요렇게 해놓은 게 뭐도 있고 hour도 있고 hour를 여기에다 다시 60번 쪼개면 minute이 되는 거고 그 minute을 또 60번 쪼개면 second가 되는 거고 hour을 24개 모아놓으면 day가 되는 거고 day를 7개 모아놓으면 week가 되는 거고 day를 30개나 31개 모아놓으면 month가 되는 거고 month를 12개 모아놓으면 year가 되는 거고 year를 1000개 모아놓으면 year를 1000개 모아놓으면 millennium이 되는 거고 year를 100개 모아놓으면 century가 되는 거고 year를 100개 모아놓으면 century가 된다고 century 1000개 모아놓으면 millennium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밀레니엄의 뜻은 뭐겠어? 그래, 천년이겠지. 그럼 센츄리의 뜻은 뭐겠어? 백년이겠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century, millennium, year, day, minute, second 이거는 단위명사. time은 개를 측정하기 위한 녀석들. 됐습니까?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 highway의 뜻은 높은 길인가? 높은 길인가? 나는 많은 자동차들을 볼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 Amy invited many people to her house. Amy가 뭐 했다? 초대했다. What? Where? There aren't many shops. 누가다? 많은 가게들이 없다 in this village 이 동네에는 이 마을에는 village 마을 동네 뭐보다는 아 village보다 커지면 town이 될 거고요 town보다 커지면 city가 되겠죠 city들이 모이면 country가 되겠죠 country는 시골이란 뜻의 country 말고 나라 국가란 뜻이에요 오우 준호 공부 좀 하나 봐 됐습니까? Village, town, city, country. Second, minute, hour, day, week. 예, 예. I'm sorry. 그래서 9번은 many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고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6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Is there more problem with you? There aren't more books on the table. 그래서 자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문장에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어? May? 매니. 그 다음에 준호 생각할 때 두 번째 문장에 뭐 넣을래? 애니. 그러면은 여기에 매니 매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니 애니일 수도 있는 거네. 혹시 모르는 거지. 이거 말고 딱 애니 애니거나 매니 매니 아닌 사람 또 딴 거인 딴 거 생각하는 사람. 매니 매니다 아니면 애니 애니다. 매일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Is there 무슨 problem with you? 뭔 얘기하는 거야? Is there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뭐 묻고 있어? 존재 여부를 묻고 있고 뭔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 거고 is가 사용된 걸로 봐서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녀석이 와 있겠죠? 그쵸? Okay, problem 뜻은 뭐고? 문제, 골치 아픈 일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many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problems라고 돼 있어 여기 지금? are there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거 무슨 재주로 many를 넣을 거예요? 뭔 재주로 many를 넣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is도 사용돼 있고 problems도 아니고 problem인데 양쪽에서 매니 넣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매니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어? 자 그러면 매니는 일단 탈락이고 그럼 애니를 둘 다 넣어볼까?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There aren't any books on the table. 그래서 답은 애니겠죠. 애니하고 얘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 뭐 골치 아픈 일 있냐? 라고 A하고 B가 대화할 때 하는 거고 B의 표정이 어떻겠다? 좋지. 이럴 때 A가 묻는 거죠.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다 했던 거죠. 상대방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부 묻기라면서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not하고 any하고 마찬가지 얘는 물음표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N이고 얘는 not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고 not N이니까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탁자 위에 책이 한 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 위에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골치 아픈 일이 있냐고 묻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11번 밑줄친 부분에 위치가 어색한 것을 해놓고 밑줄친 거 쓱 막 보기만 봐도 문법 제목이 뭐? 빈도부사 해놓고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빈도부사 위치 또 묻고 있죠. 아 지겨워 죽겠네. 오케이. 자 never는 일단 지우고 I can find my dictionary. 나는 나의 사전을 찾을 수 있단데 I can find my dictionary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can't find my dictionary니까 여기 not 자리고 그러면 never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Bob always tells me funny stories. 오케이, 얘 일단 없애버리고 없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죠. Bob tells me funny stories. Bob은 나에게 웃긴 이야기들을 말해준다. 여기에다가 Bob tells me funny stories에다 not 집어넣으면 Bob doesn't tell me funny stories이고 여기에 doesn't 올 자리니까 이 자리에 always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조동사 뒤 나왔고 일반 동사 앞 한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Jerry usually goes to bed at 11 o'clock.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일반 동사 앞에 사용됐습니다. Jerry는 일반적으로 11시에 자러 간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My friend sometimes cleans the house. 아버지께서 가끔씩 집 청소를 하신다. cleans에 밑줄 긋고 일반 동사 앞에 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 수와 나는 자주 수업에 지각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뒤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not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Sue and I were not late for the class니까 비동사 조비 뒤에 가야 되겠죠. 1번하고 5번은
조동사 뒤, 비동사 뒤. 10번. 다짜고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랍니다. 풀 풀면서 이거 답 두 개네. 이런 생각 한 사람. 아우, 준호. 잘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간을 줬는데 아직도 안 푸는데 진짜 좁혀버리고 싶습니다. 어? 요새 뭐 선생님들, 뭐 학교 쌤들 막 뭐 애들 뭐 골치 아프다며. 3단봉으로 때리던데. 아, 이제 3단봉으로 막 때리시나? 네. 옛날엔 안 때렸는데? 갑자기 때리더라. 초등학교 때는 안 때리던데. 초등학교 때는 안 때리는데 중학교 되니까 막 때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문법 제목 또는 포커스, 번호, 뭐, 몇 번에 뭐 할 때 했는 건지 이런 거 생각나면 몇 번까지는 필요 없지만 제목이 뭐였는지. Okay, he has little water. Okay, 그래서 맞아 틀려? 맞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길래 맞아요? 그냥 물 조금 갖고 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 A little water.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하듯이 a little water, a little money 하고 a little water는 문법적인 작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북이라든지 북스 같은 게 와 있으면 틀렸겠죠. 그 다음 she ate some cake. 그녀는 some books money. Okay, 그렇다면 지금은 요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some books 같은 작용인 거야? some money 같은 녀석인 거야? some money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냄새겠죠. 그녀는 케이크 약간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건 지금 some을, some이 들어있는 문장을 뚤레뚤레 뭘 살펴보고 확실하게 동그라미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뭘 살펴봐야 돼요? She ate some cake에 뭘 살펴보고 한 번 더 동그라미 해야 하든지 X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제를 살펴봐야 된다. 아, some이 현재 시제만 쓸 수 있고 과거 시제 못 쓰고 미래 시제 쓰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not이 있는 문장인지 묻는 문장인지 또는 예외적으로 쓰이는 건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인지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된 some이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이야?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확실하게 맞았네. some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some 뒤에 book, books, money 중에서 올바른 게 왔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t이 있는 문장인지 묻는 문장인지 묻는 문장인데 왜 some이 있지?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케이크나 먹어라 라는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I met much friends. 당연히 틀렸겠죠. I met many friends 해야 되겠죠.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We'll buy. 우리는 살 것이다. A few pants. 봐야 될 건 a few pants가 맞는지 봐야 되는 거죠. A few pants. 맞아 틀려?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하고 a few pants는 서로 딱딱 맞아 들어갑니까? 어긋납니까? 맞아 들어가죠. 됐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펜을 구입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많은 우유가 있다. 존재 표현이죠. 많은 우유가 있다. 어디에? 그 잔 속에. 그래서 lots of, 우리가 봐야 될 거 일단 lots of milk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lots of milk. lots of milk는 lots of water 같은, lots of book 같아. books 같아. money 같아. lots of milk는 어디랑 맞아? lots of book, books, money 중에 되는 건 lots of books하고 lots of money가 되잖아. 지금은 lots of money, lots of books 같은 거야. lots of money 같은 애야. 그래서 이 부분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러면서 지나가면 틀렸죠? 오케이. 5번에 뭐가 하나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게요? 오케이. lots of milk. 간만 길어봤자. lots of milk. 간만 길어봤자. 그럼 당연히 there is lots of milk in the glass 해야 되겠죠.
많은 우유가 있다. 잔 속에는 There is lots of milk in the glass. 됐습니까? 3번과 5번이 잘못됐습니다. 제주도 좋다. 보게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째로 오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 그냥 공부하는 버릇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 머릿속에. 그래서 재시험 치면 그렇게 많이 틀리는 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학습 습관이 좀 이상해. 어? 학습 습관이 보면은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 어? 보면은 이렇게 뭐 집중해서 아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 다음번에 만났을 때 생각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뭐 어떻게 수업을 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정신상태랑 하나부터 열까지 붙여야 돼. 아 뭐 인간 개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미쳤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요. 어? 다만 습관을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자,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째로 오는 것은 My sister put her skirt on, my sister put it on. 그래서 이거 문법 제목은? 이어동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y sister가 안만 잃어봤자 she인데 애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안에 did 들어있다는 거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do가 들어갈 수는 없고 does가 들어가려면 puts가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시제 표현이다? 과거 시제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의 여자 형제가 그녀의 치마를 착용했었다. 나의 여자 형제가 그것을 착용했다. Mom picked up the dishes slowly. 어머니께서 뭐 하셨다? 그렇죠. 집어들었죠. 접시를 어찌 느리게 천천히 어머니께서 천천히 접시를 집어 드셨습니다. The dishes 안 만길어봤자 됨이 되겠죠. 됨이 되면 날아갈까봐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mom picks them up slowly 이 순서겠죠. 그럼 3번이라고 쓴 건 됨이죠. mom picks them up slowly. 어머니께서 그것들을 천천히 집어드셨다. 이어동사의 어순을 묻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13번.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왜 묻고 있을까? Face, nice, carefully, slowly, clearly. 얘만 왕딴 거 아시죠? 그래 안 그래? Fast는 빠른 빠르게. Nice는 멋진 좋은이란 형용사적 뜻밖에 없고요. 부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화장하고 와라? Nicely 돼갖고 와야 되겠고요. Carefully 부사, slowly 부사, clearly 부사. Clearly의 뜻은 깨끗하게란 뜻도 있고요. 명확하게란 뜻도 있고요. 맨날 clear의 뜻을 맑은 깨끗한으로만 생각하더라고? 명확한, 알아듣기 쉬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Clear. Am I clear? 내 말 알아듣겠니? Edward speaks fast. 빠르게 말하는 거고요. Edward speaks carefully.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고요. 주의 깊게 말하는 거고요. Slowly, 느리게 말하는 거고요. Clearly, 어찌 말하는 게 돼?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1, 2, 3, 4, 4개. 그래서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묻고 있습니다. Nice가 들어가고 싶으면 nicely 돼갖고 와야 되겠고요. 칼질을 합니다. 어디에? 교실에는. 누가다? 몇 명의 학생들이. 아, 몇몇의. Okay, there were 두 칸으로 몇몇의 학생들이래요. 그러면 이거 쳐다보면 머릿속에 몇 개의 단어가 떠오를 텐데요. 뭐 일단 떠오르는 단어 여러 개 있을 텐데 뭐가 떠올라요? 어? 아, 많은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죠. A lot of, lots. A little. A little. 어, a little 생각날 수도 있고 또 some 또 any 또 many 많은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죠. 또 a few
이 중에 뚤레뚤레 문장 전체를 쭉 봤어. 그쵸. 문장 전체를 쭉 보고 X 표시할 건. 썸. N이는 탈락. 왜? 왜 N이는 a little sum of you 중에 N이 중에서 이게 쭉 전체 문장 봤더니 N이는 X 표시했어. 나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듈 쳐다보냐 학생들이란 말을 봤어. 학생들이라니까 뭐가 생각나 영어라. 학생들이란 말을 봤더니 영어로 뭐가 생각나? 그럼 스튜던트 쳐다보고 이제 X 표시 좀 더 해야 되겠네. 아니 왜 스튜던트 저랬는데 왜 N이래? A little 탈락.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칸수를 봤어. 칸수가 몇 개야? 두 개요. 두 개.